정부가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서 수도권 대학에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고 정원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지역 대학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동명대학교 전호환 총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예,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정부의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인력 양성에 지역 대학들이 이제 반발하고 있고, 가장 우려해야 될 부분들은 뭐 어떤 것들입니까? 우려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해 주시죠. 지역 대학이 지금 학생을 모집 못해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예. 이게 문을 닫아야 되는 형편입니다.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 부산에 23개 대학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통계 데이터에 간다면은 앞으로 수년 내 16개 대학이 사라집니다. 7개 대학만 남는다고요. 예, 예. 그게 이유가 뭐겠습니까? 학령 인구 초생자 급감하다 보니까 네. 학생을 못 구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지금 이 문제가 이제 수도권에 학생을 증원을 하겠다 그러잖아요. 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수도권에 50% 이상의 학생이 몰려 있다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증원을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지금 문을 닫아야 할 판에. 그렇죠. 그게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럼 지역 대학이 다 문을 닫으면 지역에 있는 경제가 또 어떤 생태계가 삶의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걸 우려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특정 확 학과를 수도권에만 만드는 그러니까 입학 정원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시는 건지요? 아니 이렇게 대학 자율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 A 학과 정원을 줄여서 B 학과를 만드는 것은 어느 누구도 반대 안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반도체의 인력 양성을 위해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증원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뭐. 지방에 있는 대학들도 반도체 학과를 만들 수 있죠. 만들 수 있죠. 네. 학과 개편을 통해 가지고 학과, 그러나 이제 학내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렇죠. 근데 정원 자체를 늘리는 것이 지금 문제라는 그건 지금 거니까. 그거는 지금 묶여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부산 경남에 있는 대학들이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그렇죠. 뭐 수년째 지금 벌써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지방 대학교 지금 우리 지역의 그 어떻습니까? 충원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부산에 있는 대학이 지금 70% 80% 대학이 수 개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부산이 지금 서울 다음으로 대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정말로 지금 학생 모집이 힘들거든요. 부산의 인근에 있는 사립대학들은 예. 정말 힘듭니다. 네네. 아, 그래서 지역 사립대학은 학생의 등록금에 의해서 재정이 충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학생이 모집 못하는 거는 지금 학교의 운영이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대학 총장할 때 지역에 있는 부산에 있는 국립대학 네 개를 합치자. 예, 예. 그리고 전국에 있는 거점 국립대학이 서울대학은 한 3,200명 입학 정원입니다. 부산대학은 한 4,500명 정도 됩니다. 예. 그것 좀 줄이자. 지금 서울대학 총장도 지금 서울대학 학부 지원을 더 줄이겠다고 예, 했잖아요. 예. 그걸 줄임으로 해서 그 밑에 있는 다른 대학 학생이 분산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어떤 대학들은 인구 30만에 예. 대학이 하나씩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위 90% 우수 대학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나라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젊은이들이 전부 서울로 집중이 되고 지역에 있는 그 부산대학마저 우수 학생 유치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다 뺏기고요.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적인 한계를 이미 갖고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 집중도 80%. 예. 그다음에 우리 뭐 모든 문화, 그다음에 뭐 그렇죠. 학생, 뭐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모든 게 수도권 집중이다 보니까 출산율이 계속 낮아진다는 예. 건 서울 집값이 상승하면 또 네. 지방도 그렇게 집값이 그렇죠. 따로 상승하잖아요. 자, 근데 저 이 반도체 학과 를 왜 이제 수도권 대학에만 했느냐라는 의문이 계속 남습니다. 그대로의 이유도 물론 있겠죠. 뭐 반도체 관련된 이제 회사라든지 그런 쪽이 몰려 있다 보니까 산학을 연계시키겠다라는 의도도 보이긴 합니다만 다 이렇게 배분을 좀 해가지고 하면 될 문제인데 그렇게는 왜 생각을 못했을까 싶네요. 근데 이제 이 반도체라는 거는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 아주 고급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예. 반도체는 원래 웨이프 생산부터 모든 그 8개 큰 공정이 기계, 예. 물리, 화학, 뭐 제조, 뭐 재료, 소재, 나노 모든 학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필요한 거는 고급 인력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에서 이미 정원외로 뭐 그 성균관 대학이라든지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예. 있습니다. 그게 한 450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인력이 이미 나오고 있다고. 있죠. 예. 그걸 정원외로 풀어줬다고요. 계약학과. 그런데 이제 그것도 글로벌 기업에서는 우수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니 서울의 우수 대학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시장 수혜 원리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상내 그 인력 양성 얼마든지 하시라. 그거는 다 찬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수도권 총장들이 박순애 신임 교육부 장관하고 원래는 이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무산됐고 뭐 교육부에서 반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취임 다음 날 기자회견을 하니 교육부 장관이 간담회를 하자 해서 그래서 이제 비공개 간담회했죠. 네네. 무슨 얘기가 왔을까? 거기에 이제 각 지역의 근역 대학의 총장 협의 대표들이 있습니다. 예. 가서 이제 성명서를 전달을 했죠. 네. 그 내용이 조금 전에 수도권의 대학 정서는 학생 정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학내 어떤 자체의 어떤 학생 구조조정에 의해서 시설하는 거는 그거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말 지금 뭐 정부에서 내놓은 그 숫자 몇천 명의 반도체 인력이 필요하냐. 예. 그것도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도권에 이미 한 500명이 계약학과를 통해서 하고 있으니 그걸 거점 국립대학을 흩어서 거점 중심대학, 국립대학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지역에서도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건의한 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까? 뭐, 검토하겠다고 아마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는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사실은 그 반도체 정원 확대를 하겠다라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 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막 그렇게 이제 산업체에서 그렇게 많은 요구가 있으니 급히 해야 된다 하는 데 따라서 아마 학내 구조조정이 자기 학과의 학생을 줄이는 건 다 교수들이 반대하잖아요. 예. 이게 문제입니다. 대학 자체 내에서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의 어떤 수에 따라서 그 학내 내에서 뭐 컴퓨터 아니면 자동차 학과를 줄이고 반도체를 얼마든지 이제 정원을 자주 하게 해놨단 말씀이에요. 우리는 교수들이 자기의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게 상당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학교의 경영 총장이 쉽게 결정을 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사실은 이 반도체 그 인원이 필요하다면 학과, 아까 얘기한 대로 학과의 재편을 통해가지고 하면 될 일이기도 한데. 그렇죠. 일방적으로 이제 정원을 밀어주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쪽이 더 필요해서 그런 것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지역과 수도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다라는 시선이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죠? 그 맞습니다. 왜 그럼 수도권에만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느냐. 예. 물론 기업체에서 수도권에 우수 대학이 있으니 소유에 의해서 요구해서 그는 동의를 합니다. 예. 하지만 지역 거점 대학도 우수한 경북대학이라든지 부산대학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인력 상당히 잘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산업이 떠오를 때마다 새로운 학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대학의 자유를 맡겨서 대학의 인원 내에서 산업의 구조에 따라서 이 대학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대학을 더 정원을 늘리고 아니면 학생이 오지 않는 대학은 정원을 줄인다든지 그러한 자체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내부 혁신에 의해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요. 사실은 뭐 지방대학교의 위기는 수년 전부터 그리고 앞으로 학령 인구가 계속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내놔야 될 답은 무엇이며 또 지방대 스스로도 자정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 대통령 그 지역 그 정책 공약에도 이제 지방정부 시대를 열겠다, 지방대학 시대를 열겠다 그랬잖아요. 그 지방대학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인구가 한 30에서 50만 되는 지역에는 대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 포항에 포항 공과대학이 있는가 없는 거는 포항시의 어떤 도시 형상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하버드 대학의 학부 정원이 만 명을 안 넘습니다. 대학원이 많죠. 네. 그래서 우리가 큰 대학들의 정원을 줄여서 골고루 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원래의 대통령 공약대로 뜻을 펴주기를 당연히 또 지역 균형 발전 시대 알겠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통해서 국가가 골고루 국민이 혜택을 받는 시대를 열겠다 그랬잖아요. 예예. 그 뜻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정원 뭐 적게 학생이 오는 건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시스템 구조를 바꾸는 방법밖에 없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명대학교 전원환 총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